네, 대신 리포트를 읽어주는 공차장 대포차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민진 차장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내내 날이 되게 좋다가 네. 오늘은 좀 비가 살짝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번 주또 수도권 일부 지역은 뭐 100mm 가까이 온다 막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비 피해 없이 또 요새는 비가 오면은 워낙 또 빠르게 네. 또 폭우가 쏟아지니까 이게 뭐 예전처럼 막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내리면 비 피해가 없을 텐데 항상 이제 저지대나 이런 데갈 때는 네.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물가 가지 마시고 예, 잘또 지내셨으면 좋겠고 제가 또 날씨 보니까 한 목요일부터 날이 괜찮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좀잘 지내셔야 될것 같고 뭐 시장이 오늘 또 반등이 나와서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비올 때마다 이렇게 말을 건네서 네. 답변을 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늘 되게 새로운 얘기를 잘해주고 계시네요. 네, 시장 어쨌든 플러스로 출발 분위기 형성하고 있고요. 저희는 오늘 어떤 종목들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군들은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을 좀 많이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KB증권에서는 현대차 파업 관련된, 그래서 이제 과거에 파업을 했을 때 현대차의 현재 이제 생산 차질과 그리고 이제 ASP를 포함해서 얼마 정도의 손실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HPSP는 제가 실적 발표하고 분석을 좀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던 것 같아서 네. 제가 들고 나왔고요. 하나기술 관련 내용군들 또 준비를 했고 그 외의 종목군들 역시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최근에 이제 급락했었던 펄어비스 키움증권에서 다시 리포트를 쓰셨거든요. 예. 관련 내용 좀 말씀을 드릴 거고 SBS 같은 경우 이제 컨텐츠허브의 완전 자회사 관련된 100% 자회사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SK 렌터카 같은 경우도 SK 네트워크스가 지금 100% 자회사 추진하고 있거든요. 상장 폐지까지 관련 내용 말씀을 드릴 거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네. GS건설의 10개월. 그저 합동 결과 예. 발표가 어제 있었어요. 오늘 주가는 제가 아침에 출발할 때 보니까 그렇게 좋지 못한 주가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 마이너스 4%까지 갔다가 다 올라왔네요. 저는 사실은, 뭐,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회사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네. 그냥 불확실성 해소기 때문에 주가를 급락시킬 만한 요인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선은 다 올라왔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뒤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이 돌돌님이 시간 되면 유황양행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아, 유한양행을 얘기까지 뭘 해주셨네요. 봐드려야 될까요, 제가? 그러게요. 좀 구체적인 내용 알려주시면 잠시 뒤에 네. 아니면 아, 지금 오늘 주가 많이 빠지고 있네요. 관련해서 좀 네. 혹시나 해줄 얘기가 있으시다면 저희 나중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종목 현대차인데 파업이 만약에 하게 되면 거의 5년만?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지난달이었나, 이제 월초였나, 이 전미 운송협회인가 거기서 이제 우리 월급 뭐 2년인가 3년 동안 70%인가 100% 올려줘. 네, 그거 안 맞아요. 받아들여지면 우리 파업할 거야. 이 얘기하면서 이게 국내 자동차 업계들에게 플러스 알파가 될수 있다. 그 약간 이제 그 인터넷 돌아다니는 짤 보면은 저 집에 불이 나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우리 집에도 불이 났어요. 막 이런 이제 짤이 있어요. 근데 현대차도 관련 내용이 있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아쉽게 느껴지는. 왜냐면 이제 좋을 때 이제 치고 나가야 되는데 또 이런 리스크 요인이 불거졌고 내용을 보니까 참 물론 이제 노동자들이 기업의 이제 이익을 쉐어하고 당연히 기업도 잘 나갈 때는 더 주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또 이제 64세까지의 정년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회사 입장에서는 사회 통념상에 이제 고려되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그거를 받는다 못 받는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냥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러한 노조 관련된 리스크가 수년 동안 없었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잘 주면서 이제 해결이 됐지만은 이번에는 이제 쉽지 않다라는 의견을 왜냐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야, 지금 상황이 이게 내년엔 내후년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이런 생각도 분명히 할 거거든요. 네. 관련 내용을 좀 짚어볼 거고요. KB증권의 강성진 애널리스트가 관련 내용을 좀 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한 수치다 이러한 부분들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이제 과거의 내용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이제 88.93% 네. 저희도 이제 뭐 노조가 있고 막 이렇게 투표를 합니다. 예. 근데 그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막 이제 표를 해서 막 서명도 하고 이래서 막 본사로 올려서 막 체크하고 불편하죠. 어. 요새 이제 모바일로 이제 띡띡띡 다 합니다. 아, 네. 현대차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노조원이. 이 89% 가까운 압도적인 파업 탄성이 나온 이유는 예전에는 막 일하다가 투표하러 와라 이러면은 그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것도 귀찮고 근데 이제 요새는 모바일로 다 하니까 이 노동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이게 이제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했는데 28일 날 결과, 그러니까 오늘이죠?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 이제 합법적 파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노조에서는 30일 날 지금 중앙 쟁의 대책위원회를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의 논의 방침을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이 30일부터 파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게 어땠었느냐, 과거에. 그래서 이제 2017년도와 2018년도에 파업했었던 시기에서의 흐름과 분석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24일 동안 파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24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자 아시다시피 9월 한 25일, 6일? 이때부터인가요? 하여튼 9월 말경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이제 그 전에 파업이 끝날 것이다. 라는 기대 요인을 갖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24일 정도에 파업 얘기를 하고 있고 24일 한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24일 동안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 손실이 얼마였냐면은 3.1조 1.9조 원 정도였습니다. 현대가 3조. 아니에요. 현대가 2017년도에는 3.1조. 네. 2018년도에는 1.9조의 매출 손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는 4조 원 정도로 추산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손실 대수를 11.6만 대 정도로 가정했고 이거는 2017년도 14만 대, 2017년도 8.9만 대의 평균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매출 손실을 지금 4조 원 정도로 가정을 했냐면요. 차량 판매 단가가 훨씬 더 올랐어요. 그래서 2017년도 2분기 뭐 그때 당시에 이제 ASP가 얼마였냐면은 2,18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국내 공장의 2분기 ASP가 얼마냐면은요. 4,19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70% 오른 거를 매출 반영을 하고 그러니까 4,100만 원에 대략 한 10만 대 빠지면은 뭐 한 4조 원 정도 매출 손실이겠죠. 네. 그거를 이제 뺐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냐면은 2분기 지금 대당 공원이익이 892만 원이었습니다. 900만 원 잡고 11만 대 빠지면은 딱 1조죠. 그래서 1조 원이 마이너스가 날 거다. 물론 이렇게 파업을 하게 되면은 4분기에 특근에서 엄청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이제 3분기에 9월 한 말까지 이런 파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3분기에는 회복이 어려워. 불가능해. 네.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적 감소가 3분기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이 인플레이션 환경 하에서 자동차 가격이 올라오고 다 좋았는데 오히려 이제 근로자들과의 이 관계 아까 얘기했던 전미 자동차 노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노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미 자동차 노조를 보면서 움직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것들의 관리가 더 중요해진 상황 속에서 리스크가 불거졌다는 점은 부담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중간에 이제 계속 노사협정을 하겠죠. 근데 이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 있고 노조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받아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냥 돈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빨리빨리 해결이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더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은 이번 이 쟁의 상황에서는 좀 쉽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오랜만에 한번 또 노조 입장에서는 야 이거 우리가
한 4, 5년 쉬었더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자동차 업종들이 최근에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주가가 이러한 부분들이 또 하나의 아쉬움으로 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궁금한 게 4분기에 아마 이렇게 하더라도 파업을 하더라도 뭐 특근을 돌려서 많이 그래도 만회를 하려고 할 거다라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 현대차를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가 제일 고민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 자동차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 자동차 업종들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실적 발표 시점 소폭 전에는 피크아웃 우려 그리고 분기 어닝 시즌이 반영되는 시점에서는 호실적에 대한 기대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오히려 3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화될 수 있는 9월 한 중순에서 말경 네. 이때면은 저는 이렇게 주가가 빠져 있으면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을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짜 파업을 해서 3분기에 실적 눈높이가 낮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야겠어요. 눈높이가 4분기 실적으로 눈높이가 넘어가겠죠.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파업의 해결 뉴스 소식 이러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파업 관련 이슈 있어서 첫 번째 종목으로 좀 살펴봐 주셨고요. 두 번째 주요 리포트는 HPSP 실적이 나왔는데 좀 짚어드리지 않은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TP 상향이 나온 리포트네요. 그렇죠. 최근에 주가 조정은 아무래도 이제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이 관련 섹터들의 주가 조정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이때였죠, 이때. 네. 이때 이제 그리고 뭐 요때는 이제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좀 반등이 나왔었지만은 이틀 전에 이제 엔비디아는 급등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약간 픽아웃 가능성들을 몇몇 개 기업들이 내비치면서 주가가 좀 훼손이 됐어요. 근데 저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제거를 하고 올라간 거 내려간 거 제거를 하고 보면은 그냥 양호한 조정이 나왔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후에 이제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명과 암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네. 우선 이제 흥국증권의 리포트고 목표주가 상향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뭐냐? 뭐 정말 어마어마한 실적.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 다른 회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호실적이 나온다라는 부분이에요. 2분기 매출액 자체는 양호한 흐름이었고 영업이익도 YY로 6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QOQ 대비해서는 18.5%, 23.8%가량 하락을 했는데 영업이익률이 55.5%입니다. 이게 뭐 대동강에서 물 길어다 파는 것도 아니고 제조업체에서 장비를 갖다 파는데 55%의 영업이익률이 나온다. 이거는 뭐 정말 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영업이익률이고요. 너무 남겨먹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뭐 그래도 만들어달라고 하면은 네. 해주는 거죠. 예. 1분기 매출인식 차이 때문에 좀 감소를 했지만은 반도체 불황 속에서 시스템 해양 매출액이 너무 좋았었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암은 뭐가 있느냐. 하반기에 이제 메모리 해양 매출액이 드디어 감소를 하게 됩니다. 드디어. 물론 이제 지금도 이제 영향력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 실적 자체는 상고하저 패턴으로 나타날 것이다. 다만 이제 전사적인 부분으로서의 메모리 매출 비중이 떨어진다라는 점. 이것은 이제 나쁜 내용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예상 영업이 981억으로 YOY 53%, OP 마진은 53.6%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이제 메모리 쪽에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의 대단한 영업이익률을 올릴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기대감이 계속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주요 시스템형 고객사를 모두 확보한 상황 속에서 공정 변화에 따른 수혜를 계속 입고 있는 상황이고 D램과 NAND 같은 경우도 선단화라든지 고단화 때문에 동사에 장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내년도에는 공장 이전을 하게 되면서 하반기부터 캐파가 두 배로 늘어나게 돼요. 외형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고 네 번째는 고압 산화막 장비. 이 회사는 이제 원래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라는 것을 하는데 고압 산화막 장비까지 제품 포트를 확대하는데요. 이 산화막 장비 같은 경우는 공정 스텝 수가 더 고압 어닐링 장비보다 많아요. 그래서 제품 포트 확장뿐만이 아니라 전방 산업의 확장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여기서 암이 있죠.
밸류에이션이 비쌉니다. 아, 네. 이 회사는 내년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한 25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독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올리고 구조적 성장의 이면에 놓여져 있다는 긍정적인 요소는 분명히 기대 요소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점은 부담 요인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은 6배, 7배짜리 부품사들의 주가가 좋냐? 반도체. 20배, 30배짜리 후공정, 선단, 레이저 장비, 혹은 뭐 리플로우 장비 이런 것들이 주가가 좋냐? 후자죠. 후자가 훨씬 좋거든요. 예. 그럼 이게 시장이 이제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미세화 장비 쪽에서의 매출 증가는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 리포트는 하나기술인데, 원래 수주 중요한 기업들은 고객사 다변화를 통한 수주 모멘텀, 이거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작년도 재작년도에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던 기업인데 워낙 얘네가 못 가서 제가 항상 장비주들은 PNT, 하나기술 저는 이제 두 개 정도, 물론 이제 신규 상장 기업들이 좀 있지만은 PNT, 하나기술 이 두 개가 제일 탑픽이었는데 하나기술이 주가가 워낙 안 올라가서 너무 답답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었고 실적도 이제 별로였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해서 드디어 이제 모멘텀들이 발현이 되고 있다는 거죠. 주가도 연 한 5, 6월 달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때 뭐 굉장히 좋았었던 주가 흐름을 보였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오늘도 거의 7% 가까이. 오늘도. 예. 이유는 뭐냐. 결국은 이제 이 회사가 가진 자신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장비사들은 결국 우리나라 고객 3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라고 한다면은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 턴키 수주를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우리나라도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무시했었던 유미코어라든지 아니면은 스미토모 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거는 뭐 사실 이제 전통적으로 큰 회사들이니까 이쪽 말고 이제 새로운 양극재 업체들이 또 진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조립부터 활성화까지 다 가져갈 수 있는 장비들을 한꺼번에 맞춰가는 추세라는 거죠. 뭐 말씀드렸듯이 공정이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야, 이거 어디 문제야? 누구를 불러야 돼? 장비를 다 하나씩 떼서 사면은 얘는 와서 이건 우리 문제가 아닌데요? 맨날 그러거든요. 저희도 막 회의를 하다 보면은 네. 이거는 저희가 아니라 저쪽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 부서에 전화를 해서 아니 이건 니네 쪽이라는데요? 이러면은 아니에요. 그거는 저쪽에서 잘해줘야 돼요. 불편하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조립부터 활성화까지 다 했으니까 뭐 AS라든지 아니면 들여오는 것 자체도 이제 문제가 적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회사의 수주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올해 해외 고객사양 비중 확대가 상당히 일어나면서 상반기에만 수주잔고 3,800억을 만들어냈고 올해 수주잔고 중에서 해외 쪽 수주 고객사가 75% 가까이 된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장비뿐만이 아니라 결국 이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차세대 전지로 반고체, 전고체, 4,6파이어 같은 장비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반고체 전지의 경우에는 해외 배터리사의 파일럿 라인을 이미 공급을 했습니다. 양산이 되면은 당연히 양산 장비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황화리튬이나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쪽에 대한 소재 산업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러한 부분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장비의 리드 타임, 즉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한 6개월에서 1년, 해외 고객사들 같은 경우는 1에서 1.5년 정도 추정인데 올해 이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한다면은 24년도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이제 들리고 있죠. 뭐 OEM 업체들의 전략 변경. 그러면은 OEM 업체들이 우리 전기차 20만 대 만든다라고 했었는데 15만 대 만든다라고 하면은 배터리 수요 줄고 배터리 수요 줄면은 양극재 수요 줄고 이거는 도미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게
초반에 진행됐다가 다시 이제 위기를 극복하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그러한 리스크 요인들 속에서 하나 기술은 그 리스크를 잠재울 수 있을 만한 회고객사의 수주와 다양한 소재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좋다라는 내용의 리포트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턴키 그리고 각형, 원형, 파우치형 다 공급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역량도 굉장히 뛰어나고 배터리 3사에 모두 다 공급을 하고 해외 쪽까지 공급을 하는 하나 기술의 경쟁력이 2차전지 장비 업종 내에 상당히 눈여겨보이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내용은 되게 좋네요. 네. 하나 기술까지 살펴봤고요. 기타 리포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기타 리포트들 좀 이슈 있는 것들 많은데 네. 일단 펄어비스부터 보면 이게 그때 이제 좋을 거다라고 쓰셨던 그 애널리스트 분이신가요? 아. 그래서 내가 아무리 봤더니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논란은 아닌 것 같다. 아. 근데 오늘 이제 이 NDR 후기 관련된 리포트들이 몇 개 나왔는데 다른 쪽 같은 경우도 2분기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사에서도 2분기 출시 가능성은 높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떠한 근거로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네. 오늘 주가는 뭐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 본인 주장을 계속 이제 관철하려고 그렇죠, 맞습니다. 하시는 거네요. 네. SBS 같은 경우는 지난주 이제 목요일이었나요? SBS 컨텐츠업의 100% 자회사 이 네.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은 주가는 뭐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소외주고 네.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는 세게 못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SK네트워크스는 목표가 상향이 나왔습니다. 얘네가 참 무거운 주식이고 예전에 별별 노력을 다해도 주가가 잘 안 움직이는 기업이었는데 최근의 추세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네. 마지막 GS건설 아까 뭐 보여드렸지만은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까요? 네. 펄어비스는 제가 이제 그때 인게임 영상 못 보고 왔다고 했다가 네. 댓글로 야 3분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바쁘면 제가 못 봤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또 억울한 게 네. 제가 딱 방송 끝나자마자 올라가서 봤거든요. 아. 하고 있다. 어떠셨어요? 저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후 방송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이제 그때 왜 뭐 바쁘기도 바빴지만 왜 안 봤냐면은 그런 거예요. 제가 요새 게임을 막 되게 많이 하면은 그리고 콘솔 게임을 많이 하면은 야 이거는 대단한데? 이런 자기만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게임을 안 합니다. 콘솔 게임도 잘 안 해요. 막 요새 뭐 엘든링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봐봤자 뭘 알겠어요. 이게 잘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딱 끝나고 이 우리나라의 이제 게임스컴을 딱 실시간으로 리뷰했던 영상들을 이제 몇 개 쭈루룩 봤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국뽕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놀라운 영상이었고 주요 내용군들을 다 이제 봤을 때 그래도 게임스콤에서 나온 영상 중에는 그래도 제일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주류였기 때문에 제가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오후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굉장히 이제 괜찮았었다 반응은. 그래서 너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펄비스가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야 니네 이 퀄리티로는 내년 2분기에는 못 만들어. 아, 더 오래 걸릴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근데 저는 뭐 그러한 요인보다는 왜 너 혼자 주가가 올라가 있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기업들은 다 바닥에 처박혀 있는데 너는 왜 그래도 30%나 올라 있어 꼴 보기 싫은데 뭐 이런 매도 수급이 강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키움 요건에서는 개발 지연 노이즈는 잘못된 판단인 것 같다 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인게임 영상의 맵 표시라든지 조작키 기반 컨트롤 화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는 명확하게 시연 버전의 인게임 영상이고 장시간 인게임 영상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맵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막 요만큼만 했다? 그건 아니다 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분명히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조련, 승마, 돌진, 뭐 쥐떼 유인 열기구 뭐 이런 영상들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저도 이제 열기구 영상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아, 네.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검은 사막에서 구현됐던 것으로 붉은 사막에서 더욱더 높은 퀄리티로 이제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시도를 했었고 그 얘기인즉슨 결국은 이제 차세대 엔진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더 높은 퀄리티를 인게임 영상에서 보여준 거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미 이제 상당 부분 개발 완료가 돼 있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 트렌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이후에 뭐 게이머들의 언급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회사의 이 높은 관심도는 좀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 거고 지금 이제 이 일정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프리오더 2, 3개월 직전에 이제 정확한 출시를 공개하는 과정으로 보이고 결국은 내년 2분기 출시 과정을 나는 공고히 가져가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대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3분짜리 짧은 영상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뭐 모 증권사에서는 게임스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길이로 한 거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계시고 문제는 회사가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럼 굳이 게임스컴에서 안 하고 그렇죠. 더 길게 맞아요. 인게임 네. 영상 공개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키움증권에서는 게임스컴의 열기가 가시지 않는 9월 달에 한번 이제 긴 인게임 영상을 좀 내주면은 시장의 관심도와 이 걱정거리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과연 회사가 그렇게 해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SBS인데 SBS는 뭐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 박정희 차장께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용 자체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제 SBS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예요, 여러분들? 방송국 맞아요. 이죠. 예. 그리고 방송국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제 돈만 많이 갖다 쓰는 하지만은 돈을 버는 것은 광고로 네. 버는 네. 그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광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막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 회사가 그러면 우리는 뭐 다양한 부분 쪽을 이제 확충을 시키겠다, 안정화를 시키겠다. 그래서 SBS 컨텐츠허브와 SBS 스튜디오 S 이걸 이제 다 가져오는 지배구조 개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SBS 컨텐츠허브를 먼저 이제 100% 지분을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SBS 컨텐츠허브와 스튜디오 S를 합병을 해서 SBS 밑에 이제 다 탁 깔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욱더 개로와 의사결정을 확고하게 하겠다라는 거고 그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사실은 SBS가 정말 저평가되어 있긴 하거든요. 네. 얘네가 시가총액을 보시면은요. 5,150억밖에 안 돼요. 근데 사실 SBS는 공중파잖아요. 우리 지상파. 그렇죠. 그럼 냉정하게 얘기해서 JTBC나 네. J컨텐트리, CJENM, 거기 JTBC인가요? J컨텐트리하고 CJENM이 뭐죠? 채널이? CJENM 채널이요. JTBC? 올리브 TV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뭐 하여튼 예 그런 예. 것들. 그러니까 이런 채널보다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훨씬 더 큰 채널. 그렇죠. 예. 이잖아요. SBS면은 예. 아니 SBS가 어떤 SBS? 옛날 개국할 때 그 축하 인사 말 온 것들 이렇게 축하 영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SBS 유튜브에 옛날 찾아보면 있거든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 다 개국 축하 인사를 했었던 그 SBS인데 네. 얘네 시가총액이 5,100억이라는 거죠. 네. TVN, Mnet, OCN, 투니버스 그죠. 뭐 이렇게. TVN을 지금 네. 이제 했었는데 근데 그 J 컨텐트리라든지 아, 지금 이제 J 컨텐트리가 아니죠. 컨텐트리 중앙. 얘네 시가총액이 3,000억. 근데 뭐 사실 얘네 뭐 많이 쪼그라들어서 그렇고 네. CJENM 같은 경우는 오쇼핑이 있어서 다르지만은 얘네 시가총액 1조 2천억.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은 뭐 또 뭐 몇 조. 이러니까 사실 SBS는 아니 드라마 제작하는 콘텐츠 아니 스튜디오 S도 있고 유통하는 콘텐츠 허브도 있는데 5,100억? 아 이거는 좀 아니다. 라는 생각에 이러한 움직임을 가져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내용은 그거예요. 이번 이러한 변화 요소를 통해서 SBS 계열사들의 엄청난 저평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주가에 대한 반등이라는 것은 뭐 명확하게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 경기의 회복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가영 아나운서가 보기에는 이 공중파 쪽의 광고가 네. 어떻게 될까? 저는 사실 TV, 제가 방금 전에 올리브 TV 얘기한 네. 것도 꽤 오래전에 이제 좀 활성화됐던 채널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만큼 TV를 이제 더 젊은 세대로 갈수록 안 보지 않나요? 너무 그렇죠. 당연하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광고 시장이 뭐 예를 들어서 한 10% 이렇게 한 5년 동안 한 20%가 커졌다고 하죠. 그러면은 그 광고 시장을 3개 회사 혹은 5개 회사가 독점을 해서 다 먹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광고를 할수 있는 채널이라는 것은 뭐 유튜브 광고라든지 아니면은 넷플릭스 광고라든지 더 채널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과연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SBS의 최근 고무적인 부분은 TV 쪽, 그러니까 지상파 광고 쪽에 MS가 올라오고 있어요. MBC, 뭐 KBS 이런 데보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긍정적이지만은 전체 캐파가 줄어든다라는 측면에서 과연 시장에서 이러한 저평가 해소만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Mm. 네. SK 렌터카 같은 경우도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결국 이제 SK 네트워크스가 SK 렌터카 지분을 다 가져와서 자사주를 활용해서 이제 일부 지분을 취득을 하고 다음에 이제 모자란 주식은 발행을 해서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이제 상장 폐지까지 하고 100% 자회사를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내용 자체는 그럼 왜 이런 것들을 하느냐? SK 네트워크스가 SK 렌터카 쪽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ICT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SK 렌터카의 모빌리티, 이 스마트 모빌리티와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기술 방향을 좀 확장시키는 전략 이러한 부분들을 가져가려는 내용일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뭐이 내용이 회사에 얼마나 유형적인 가치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결국 이제 합병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이득 자체는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올라오는 요소는 뭐 저는 이러한 것들보다는 그 이전부터 훨씬 더 올라왔으니까 SK 네트워크스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전장 전기차 쪽에 대한 사업 확장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된 내용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이제 GS건설입니다. 네. GS건설은 많이 지금 올라오는데요. 네, 사실은 저는 오늘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빠지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유는 뭐냐면요. 다른 이 사업장이죠. 중대 손실이 중대 반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83개 아파트 현장에서 콘크리트 강도라든지 철근 누락은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 검단 쪽만 다시 지으면 돼요. 라는 부분이겠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진짜 우리 뭐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지, 정말 이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예를 들어서, 니네는 이제 다른, 그러니까 처음이 이런 게 하여튼 무서운 거거든요. 니네가 이런 걸 해서 다른 아파트들도 이렇게 불신이 생기면 안 되니 니네 한번 당해봐. 죽어봐라. 죽어봐라. 네. 근데 지금 이제 10개월 동안 영업 정지 처분 이렇게 네. 나왔죠. 그럼 10개월 동안 수주는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회사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첫 번째는 소송을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되면은 인용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은 그 소송 기간 동안에는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그쵸, 정지가 되죠, 그렇죠. 일단. 효력 정지가 되죠. 우리 이제 뭐 다른 메디톡스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랬다가 또 성난 민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이제 그거 얻어맞고 대신 영업 정지 되기 전에 그러니까 뭐 잠깐의 시간은 벌고 빨리 수주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 단지들 원래 이제 파이프라인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빨리 수주를 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10개월 동안 수주를 안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파트 현장이라는 것은 이 기공사 쪽 같은 경우는 계속 공사를 해도 돼요. 영업정지라는 게 니네 일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신규 수주 영업을 하지 말아야지
기착공 건설 현장 같은 데는 이거 니네 일하지 마 이러면은 누가 손해예요? 아파트 입주하는 사람도 손해예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야 니네가 못하게 해서 10개월이 아니라 난 1년 6개월 뒤에 들어 이렇게는 못하거든요. 아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분들로 기착공이나 기수주 현장에 착공은 가능하고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이 회사가 해야 될 게 기수주 현장.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여기 수주를 해놨어. 근데 이제 그 수주한 곳이 니네는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 건설사에 바꾸려고 해.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걸렸는데 야 기가 막히게 만들어줄게 이번에는. 막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GS건설의 리스크에는 상당 부분 제거가 됐다. 이렇게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러면은 이 내용이 회사에 좋은 건 있냐. 뭐 좋은 건 딱히.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의 입장에서 회사가 더 좋아진다라고 추정을 해야 될 만한 내용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냥 불확실성 해소 차원이지 회사가 이제 정해놓은 뭐 손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크게 이제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도 좀 주가가 크게 오르거나 반등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 아. 이런 느낌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크게 그러니까 불확실성 해소고 막 크게 호재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의 주가 반등은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예전에 현대산업개발? 네. 현대산업개발이 문제가 어디서 나타났었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광주였었나요? 네, 광주, 네. 광주 쪽이었죠. 하여튼 주가가 이렇게 빠졌었다가, 뭐, 이슈들이 좀 해소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이제 잘 모르니까 옛날 상황을 한번 보자는 거죠. 얼마나 올라왔느냐. 한 37% 가량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GS건설이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닙니다. 37% 가량 올라왔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빼야 될 게 있습니다. 1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 어려워지는데 여기 이제 건설, 건설업. 건설업 올라온 게 거의 없네요. 1월 3일부터 이때까지 그래도 얼마가 올라왔느냐. 한 20% 올라왔어요. 네. 70에서 한 17% 정도 올라왔네요. 네. 그럼 아까 현대산업이 얼마였죠? 40%였나요? 네. 현대산업이 27%, 30% 정도 올라왔어요. 아, 그거밖에 안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10% 정도 아웃퍼폼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건설업 종목들이 여기서 이제 바닥을 치고 다 올라가면은 굉장히 좋겠지만은 GS건설은 현대산업개발이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니다. GS건설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이거는 뭐 그냥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 많이 지났는데 유한양행은 오늘 많이 빠지는데 기사도 별다른 게 없어서 네. 혹시 오후 방송 때 좀 짚어주실까요? 내용이 알면은 내용이 나오면은 뭐 당연히 제가 이제 이 정도면은 특징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유한양행 저도 이제 내용을 좀 보고 있는데 네. 이렇게 빠지는 내용들이 근데 오늘 보니까 뭐 CJ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이런 것들 막 아침에 박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 업종 쪽에 뭐 내용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이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오후 방송도 놀러 오시면 네. 되니까요. 오늘 대포찬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10시 지난 시간까지 늦은 시간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많은 힘과 도움이 되고요. 저는 또 내일 오전에 여러분께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